이번 달 28일부터 서울 지하철 9호선이 2단계 구간 개통을 시작합니다. 현재 운행 중인 개화역에서 신논현역 구간에 선정릉역에서 종합운동장역이 포함된 5개 역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2단계 구간 개통이 실행된다면 김포공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기존 지하철 이용시간 대비 약 38분가량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용객들 사이에서 이것이 득인지 실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량 칸수도 타 지하철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으며 최근 연장 개통과 관련해 배차 간격이 늘어나 지옥철이라고 불릴 정도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했어요. 차도 많이 안 오고 자주 안 와요. 줄도 막 엄청 길게 서야 되고 다 못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열차가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9호선의 2단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시운전이 시작되면서 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이번 달 말부터 연장 운행이 본격화된다면 승객이 추가 유입되면서 혼잡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차 수는 그대로지만 정차하는 역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운행 횟수가 줄어든 셈입니다. 마땅한 해결책은 열차 수를 늘리는 것이지만 쉽지만은 않다고 지하철 9호선 측은 전했습니다. 조금 불편하셔도 이제 완벽하게 뭐 열차가 증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되긴 힘들겠지만 조금 조금씩 도와주는 모습은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당장은 어렵겠지만 조금 더 이제 완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하철 9호선이 혼잡 완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은 혼잡 구간에 출근 전용 급행버스를 도입하고 오전 6시 30분 전까지 지하철 요금을 30% 할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또한 수요가 많은 급행 열차를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연장 개통까지 몰려드는 수요에 대응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과 운영 주체의 늦장 대응으로 인해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UBS 권용훈입니다.